나쁘지 않은데요? 어! 그쵸? 너무 자연스러운데? 올라 본부나 소이 홍라. 안녕하세요, 홍라입니다. Día de hoy me vas a enseñar sobre tu maquillaje. ¿Cómo te maquillas? ¿Con qué te maquillas? Para ustedes. ¡Wow! 제가 바로 가지고 왔어요. 지금 쓰고 있는 파우치랑 쓰고 있는 화장품들만 가지고 온 건데, 하필 또 어떻게 하시고 오늘 이걸 찍게 됐어요. 아, 평소에 화장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화장 오늘 굉장히 세팅이 잘 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거울 보시고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한 80%? 아, 80, 100점이면 장난 아니겠네. 아, 그러면 좀 큰일 나죠. 아,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아 여기 있어요. 저는 딴 데 가요. 오늘 화장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아, 저는 원래 평균적으로 화장이 안 되는 날에는 40분 정도 걸리고, 화장이 좀잘 된다 하면 30분? 아, 별로 안 걸리네. 머리 말리는데 1시간이에요. 화장만 치면 30분? 아,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그냥 이렇게 붓겠습니다. 응응. 오늘 다쓴 것만 다 가져왔어요. 오늘 이 메이크업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왔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거예요. 핸드크림. 크림이고 이거는 핸드퍼퓸. 일단 이거는 록시땅 선물 받은 거예요. 아, 선물 생일 받은 선물. 거예요? 이것도 생일 선물. 이거는 작년 생일 선물, 이건 올해 생일 선물. 아, 뭐가 더 좋나요, 이거? 아, 이거는 향수고 약간 이거는 핸드크림. 아, 한번 써봐도 네, 될까요? 네, 써보세요. 네, 비교해 주세요. 뭐가 더 좋은지. 네. 자, 한번. 오! 잘 스며든다. 그쵸? 촉촉하죠? 향기가 약간 장미향. 자. 어, 좋다, 냄새. 그쵸? 장미향이랑 이게 어, 진짜 좋은데? 그쵸? 응. 얘 다 쓰면 또 살라고요. 가격은 그럼 모르겠네. 몰라요. 여기 그냥 카카오톡에 선물하기에 있어요. 미스트랑 같이 받았거든. 이거는 이쪽 손에 써보시겠어요? 뭐야, 이거? 이거는 근데 핸드크림이라기보단 핸드퍼퓸이라서 약간 향수인데 보습 살짝 되는 향수 이런 것 같아요. 자, 이건 냄새가? 지금 당장보다 좀 지나서 아, 이것도 좋은데? 잔향이 좋아요, 이건. 향수라 그런지.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무조건 무슨 일 있어도 챙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죠? 쿠션. 쿠션 다들 아시죠? 일단 집에서 다 바르고 나오긴 하지만 가끔 봤을 때 수정 화장할 때 갔을 때 몰래. 내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더러워. 맞아. 보여드릴게요. 이거 거울. 이게 색깔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3호 리넨 컬러인데요. 네. 클리오 거. 다 클리오 아시죠? 저는 잘 모르세요? 네, 저 잘 클리오 몰라서. 유명합니다. 클리오 건데. 그럼 이거는 어딜 가든 무조건 챙기는 거네요? 그쵸. 이거는 이거 없으면은 집에 갑니다. 다시. 아. 왜 제가 이걸 쓰느냐? 좀 촉촉하기도 하고 커버력이 좋아요. 아, 이거 또 이름도 킬 커버거든요. 아. 커버력이 좋아서 굳이 컨실러를 한 번 더 안 써도 되는 컨실러가 잡티를 가리는 건데. 아, 어떤 거 있죠? 이거 저는 삐아 거. 이거 가까이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삐아 라스트 컨실러. 삐아. 한국 거예요? 네, 한국 거예요. 근데 이건 롭스에 가셔서 사실 수 있어요. 가격은 한 이건 얼마나? 이건 되게 싸요. 5,000원 선에서 샀던 것 같은데. 5,000원 정도? 네. 이거는 그냥 베이스. 베이스는 이거를 바르고 가격이 얼마 정도? 한 3만원대인가? 3만원대? 2, 3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세일에서 사가지고 전 2만원대 샀었어요. 한번 쓰면 얼마나 쓰죠? 저 이거 되게 오래 쓰는 것 같아요. 한 두 달? 넘게 쓰, 두세 달? 정도 쓰는데. 예, 또 이걸 사면은 리필용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걸 따로 팔아요. 내용물을. 아. 그래서 이건 뭐 고쳐 이게 딱 바꿔서 끼면 또 새 거가 아 이거 약간 신기하다. 나 이거 처음 나 이런 거 처음 봐. 네. 아. 맞아요. 이걸 또 갈아요. 를 아. 바르면 네. 안 가려지는 잡티 같은 게 있어요. 잡티나 뭐 뾰루지가 났다든지 그럴 때 컨실러를 씁니다. 컨실러는 네. 어떻게 다르면 이건 베이스를 바르면 그냥 색깔 정도? 근데 이거는 확실히 그게 있어요. 좀 커버력이 좋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가려져요. 점이나 그런 잡티들이. 아. 커버력이 좋아요. 보이나요? 아, 보여 보여. 어. 잘 보여요. 커버력이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안, 뭐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가지고 다닙니다. 무궁무진하네. 당연하죠. 여, 가면을 씁니다 저는. 아, 그러면은 홍라 만약에 너 화장이면은 못 알아보는 건 아니죠? 아, 눈썰미가 좋으시면 알아볼걸요? 그러고 다음은 눈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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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눈썹은 이것도 한 개만 다 써가지고 아 지금 닦고 올걸요? 한 개만 다 쓰는데 여기만 써요 제가. 아, 이거는 브랜드가 어떤 거죠? 케이트 거고 네. 올리브영에서 샀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는 케이트 건데 네.
일본 거인 것 같아. 일본 거예요. 일본 거. 네. 가격은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이거 사실 너무 오래됐어요. 이것만 주구장창 써가지고 사야 되는데 이것도 한 만 원대 아닐까요? 만 원대. 만 원대. 만 원이면 가격이 괜찮네. 그쵸. 저는 다 비싼 화장품은 없어요. 10만 원짜리 넘는 것도 있고. 저는 딱히 모르겠더라고요. 그 차에 비싼 거 써봐도. 그래서 그냥 뭐. 저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깨먹고 이러기 때문에 가성비를 봅니다. 아 제가 이거를 쓰는데 이제 드디어 이거를 써볼 때가 왔어요. 이거를 써보면 될 것 같아. 원래 눈썹 색깔이 진하셔서 네. 이거는 하면은 색깔이 갑자기 연해질 것 같으니까 진한 걸 한번 써볼게요. 믿습니까? 아 네 믿습니다. 이제 채우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남의 화장을 안 해봐서 괜찮은데요? 이 맨날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아 채워지고 있나요 지금? 안 보이세요 지금? 잠깐만요. 사람 인상에 눈썹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눈썹이 파라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됐어요. 어때요?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여기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없고 자 없고 있고. 오 확실히 세잖아요 맞죠? 없고 선명해지네. 선명해지네. 이쪽도 해볼까요? 네. 반대쪽도? 짝짝이로 살 수는 없으니까 나쁘지 않은데요? 아 이렇게 채우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남자는. 오! 그쵸?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게 진짜 자연스러워요. 이게 섀도우가 진짜 자연스럽게 되는 게 나. 여러분? 케이트. 케이트. 와. 다이소. 와 대박. 괜찮죠? 괜찮은데? 그쵸? 그렇다니까요. 이거는 그거 눈썹 색깔 입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일본어라서 못 읽겠네요. 이거 근데 아실 분들은 너무 유명한 거예요. 이 디자인 자체가. 아실 분들은 다 아실게요. 섀도우. 이제 눈 여기 섀도우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쓰는 건 미치겠다. 아니 이게 좀 귀엽죠? 병아리가 있어요. 아 가운데 있네. 그렇죠? 네네네. 저는 또 그 핑크빛 좋아해가지고 약간 핑크빛이에요 이게. 근데 저 또 쓰는 것만 써가지고 얘를 좀 많이 써요. 여기 진한 거는 가끔 쓰는데 얘네 두 개를 많이 써가지고 얘네 두 개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로맨 겁니다. 가격은 얼마나죠? 이것도 싸요. 한 7? 뭐 만 원 이하였던 것 같아요. 만 원 이하고. 그래서 이게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작아서 좋고 원래 팔레트가 되게 큰데 일부러 작은 걸 찾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고 요즘 한국 트렌드가 이건 것 같아요. 요즘 한국 메이크업 트렌드 애교살 메이크업. 여기 눈 밑에 웃을 때 이게 한국밖에 없는 개념이라 하대요. 또 좀 아시아 거 동양인들. 또 여기 저쪽에는 없다 하더라고요. 이 애교살이라는 그 개념이. 애교살이면 정확히 부위가 어디죠? 이 눈 밑에 볼록 웃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 이 눈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애교살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거를 다 그려요. 연예인들도 많이 그리고. 저는 그린 거예요? 살짝 음영만 줘요. 이게 또 눈썹 그리는 걸로 여기 끝에 저는 앞에는 있는데 뒤에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살짝 이 정도 살짝 이렇게 이 정도 음영 주는 마술이에요. 마술이에요. 화장은 마술이에요. 자기 화장은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눈 밑에 그냥 이렇게 이건 컨실러거든요. 컨실러로 좀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고 여기에 이 뒤에 있는 걸로 이건 반짝이거든요. 이걸로 한 번 더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럼 좀 빵빵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애교살이? 이 비교샷 보이시나요? 좀 다르죠? 이거 진짜 추천. 이거 제가 갖고 있는 화장품 중에 제일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노베브의 언더 아이 마스크. 가격이? 이거 15,000원인가? 만 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 생명이죠. 아이라이너의 길이를 보시면 여기 제 눈은 원래 여기까지인데 이만큼 길어졌어요. 보이시나요? 제 눈은 네네네. 여기가 이만큼 늘렸어요. 이게 뭐냐? 아이라이너.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메이커 따로 있나요? 저는 그냥 아무거나 다 써요, 아이라이너는. 색이 약간 이거는 그레이 브라운인데 너무 검으면 검정색이면 너무 검정색이면 좀 부자연스럽고 너무 막 과한 색깔인 것 같아서 한 이 정도? 이 정도는 약간 좀 갈색 그레이 브라운 느낌? 이 정도 하고 스머징을 해줍니다. 이거는 클리오 익스트림 젤 프레소 펜슬 라이너 4호 그레이 브라운입니다. 제 필수템인데 마스카라는 속눈썹 올리는 건데 이걸 마스카라를 하고 또 이걸로 찝어야 돼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하시면 속눈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막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착착착
돼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찝어줍니다. 이렇게 한 올씩. 진짜 일이에요, 여러분. 메이크업이라는 게. 하면 진짜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찝어주셔야 돼요. 그럼 훨씬 더 왕성도 있는 메이크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마스카라를 아무거나 다 써도 돼요. 이건 별로 딱 추천은 안 드립니다. 블러셔가 또 생명이거든. 생기를 주잖아요. 아, 여기 볼에. 네, 볼에다가. 블러셔를 하면 확실히 생기가 생겨요. 블러셔는 어떤 브랜드를 쓰세요? 이건 토니모리. 토니모리 치크톤 싱글 블러셔 7호 오렌지 샤워. 이건 토니모리 건데 이것도 지금 두 통째예요. 이거 다 쓰고 이건 좀 깨끗해요. 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건 가격이 얼마나 되죠? 이것도 5천 원 얼마였던 거 같아요. 가격이 네, 싸요. 굉장히 저렴하네요. 이거 저렴하고 다 잃어버려도 가성비. 그러니까. 가성비가 괜찮아. 맞아요. 이거 다 잃어버려도 돼요. 해봤자 뭐 얼마 안 나와요, 다시 사도. 이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한국에 여행 오고 싶어하고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데 사실 가격이 좀 비싼데 많이 부담이 되는데 사실 지금 보여준 화장품은 그게 크게 부담이 안 될 것 같아. 난 이제 남자인데 화장품 전혀 모르지만은 이 정도 가격이면은 살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화장품 자체가 사람마다 진짜 받는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좀 싼 거 한 두세 개 사서 자기한테 맞는 거 확인해 보시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추천인 거죠. 두통제 이건 아실 거야. 맥. 네, 아시죠? 많이 쓰죠. 이거는 남미에도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건 더 많을 것 같은데 맥의 레이디 데인저 컬러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레이디 데인저 컬러. 웜톤이라 가지고 완전 다홍색, 주황빛 다홍색 이런 색깔. 이게 밑에 안에 살짝 발라주십니다. 맘맘맘맘 해주고 여기 이거를 하면 반짝반짝 유리알 광택. 오늘 화장품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쵸.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 컨텐츠를. 이때까지 제 화장품을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나 뭐 알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시 영상으로 찾아와가지고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아기 아마블레. Muchas gracias por acompañarnos hasta el final del video. No sé qué le haya parecido este contenido. Creo que me parece muy bien, muy interesante, muy útil para todos ustedes. También vayan a seguir a Hongna a su Instagram. Muchas gracias. Nos vemos en el siguiente video en unos días. Hasta luego. Bye.